안녕하세요. 오늘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좋은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젊은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네네. 분명한 목표와 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 아,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훌륭한 사람들은 그 비전과 열정이 살아야 여러분들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자서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런 많은 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훌륭한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 대한 사상과 그런 어떤 좋은 계획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교수님께서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그 몇 가지 읽은 책들이 저도 많은 도전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후진 양성에 힘쓰시고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교수님께 저도 많이 이제 닮고 본을 받아서 또 교수님을 닮은 멋진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알죠. 한 세 번 너무 좋네요. 여기가 대곳이 서울대학교 부지가 들어오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곳이라고 합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이쪽에 투자하시면 돈도 많이 버신다고 하니까 많이 투자하시고 부동산 전문가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베이커리 카페인데 커프라는 곳이네요. 오이도에 있는 카페인데 식후에 잠시 방문했습니다.
예, 여기는 오이도. 오이도예요, 오이도. 카페 와서 지금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석사 보조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석사 회계. 그럼 다 죽어나면은 어떻게.